탑뱅커 AI 온라인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질문, 두 번째는 상황 질문, 세 번째는 순발력과 추리력 테스트, 네 번째는 공감 능력, 창의력 테스트, 다섯 번째는 인성 검사입니다. 먼저 핸드폰이나 웹캠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준비해 주세요. 웹캠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 등에서 유캠 등의 웹캠 녹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준비가 다 되셨다면 자신의 얼굴을 정면에 위치시켜 주세요. 마이크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기본 질문과 상황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응시한 채 주어지는 질문을 잘 듣고 제한된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60초 이내로 이야기해 주세요. 입행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경험적 측면을 이야기해 주세요. 입행을 위해 준비해온 지식적 측면을 말해주세요. 본인 성격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입행포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 포부를 꼭 땡땡은행에서 실현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땡땡은행 영업점 방문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영업점 방문 시 느낀 불편한 점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상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직업 선택의 기준을 말해주세요. 입행 후 당행이 본인의 직업 선택의 기준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객이 펀드가 손실이 났다고 찾아와 불만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처했더니 지점장님께서 지원자의 대처에 대해 나무랍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장 절친한 동기인 A가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을 실행하려 합니다. A를 실제로 설득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지원자보다 많지만 후배인 직원이 지원자에게 반말을 합니다. 이때 후배 직원을 어떻게 훈육할지 그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해 주세요. 다음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영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어서 순발력, 추리력, 공감 능력, 창의력, 인성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나이 강의실에서 시험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문제들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감 능력 테스트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인물의 감정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아래 보이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위 사진의 인물의 감정 상태로 보이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문제의 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세요. 창의력, 공감 능력, 추리력, 순발력 테스트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인성 검사를 시작해 주세요. 모든 시험이 종료되면 순발력, 추리력, 공감 능력, 창의력 테스트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질문, 상황 질문, 인성 검사에 대한 평가는 향후 베타 버전이 종료되고 정식 버전이 출시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